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306번째 시간 2020년 5월 25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항선희 선생님 전파 정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리를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초음파 그 검사는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DVD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화관과 충수가 내용이 충실하고 다른데 없는 여성 생식기도 들어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선희 선생님 정리죠. 79세 여성으로 한 달 전부터 voiding difficulty가 있어 이번에가 abdominal pain이 있어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키드니 펠비스에 혈류가 증강되지 않는 시스트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화면이 잘 찍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좀 화면이 컨트라스트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키드니고 여기에 중심에코 복합제, 중심에코 복합제 안에 저에코가 있고 이 부분이 낭성 종양으로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 메저먼트를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키드니고 이걸 이 부분을 낭성 종양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퀄리티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코 부분이 보인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뭐 있는 여건하에서 답을 해드리는 게 제 하는 일이니까요.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제에코가 보이는 요 부분하고 낭성병변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제에코는 요거는 나이가 79세 여성이라서 신우주의 지방이 침착되는 신우지후의 지방종증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낭성병변인데 요거는 중심에코 복합제를 통과하면서 초음파 음량 감시에 의해서 낭종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슈도 저 시스터처럼 보이는 이런 그런 소견이 이 키드니 뒤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부 CT 검사로 확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가능성이 있지만 수신증의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CT 검사가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한번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 신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좌측 신장 정상 스캔법하고 그 스프린의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좌측 들어가고 다시 위로 쭉 올려가지고 엔드까지 관찰하겠습니다. 여기 스프린이죠. 이렇게 밑에 위로 올라가고 자, 또 하나는 아까처럼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으로 자 일어나 보십시오. 손을 이래 잡고 레프트 키드니 카일럼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배를 굴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보시면 여기에 혈관이
리날 빈, 리날 아트리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꽉 눌렀습니다. 보시면 꽉 눌렀고 밸류를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이 DVD로 총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송료 포함해서 33만원 USB에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렇게 언제 얻으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